그러다 보니 전투기 소음 피할 수가 없겠죠. 직접 들어보시죠. 그나저나 차들이 진짜 징글징글하네요. 대관절, 이 차량들의 정체는 뭘까요? 평택, 진짜 천지개벽했죠. 이게 다 최근 15년 안쪽에 조성된 단지라니. 지역 발전 속도가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그중 커다란 한 축, 바로 여기 평택 국제신도시. 평택시청 근처에 쏠려있는 인프라, 마침 미군 부대도 이전하겠다, 삼성 반도체 라인도 증설하겠다, 겸사겸사 계획된 지구죠. 얼마나 큰지 마을 진입 한참 전부터 계속 눈에 보이던 삼성. 그 바로 앞에 대형 지식산업센터가 보이고요. 길 건너 여기가 단독 필지죠. 그나저나 이건 뭐 주차장이네요, 주차장. 아니 무슨 삼성전자 체육대회라도 있나요? 필지가 하나도 안 보일 만큼 한쪽 길을 꽉 채운 차량들. 수도권 어디를 돌아도 이런 풍경은 정말 처음 보네요. 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일단 조금 더 둘러보고 체크하겠습니다. 마을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아직 많이 비어있긴 하지만 저 앞쪽으로는 어느 정도 건물이 채워져 있군요. 집들 창문이 많은 것 보니 대개 다가구나 다세대 위주로 들어온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단독이 아예 없는 것도 아닌데, 자, 이런 동네 어떻게 판단해야 되는 걸까요? 요 대목에서 당부 한 말씀. 이런 마을 형태, 보통은 시도조례로 세대수 규정을 따로 두지 않아서 조성된 것입니다. 같은 주거 전용, 일종 일반 주거라 할지라도 세대수가 1, 2세대로 정해져 버리면 통상 다가구를 짓기 어려운 법. 이 부분 꼭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다가구, 다세대 주택을 나쁘다고만 보는 건 아닙니다. 동네 인구 많아지면 그만큼 인프라도 늘고 좋겠죠. 근데 아무래도 단독만의 호젓함은 덜 하겠죠. 또 그 특성상 금방 이사 나갈 분들이 대다수다 보니 마을에 대한 애정이 덜한 것도 사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다양한 민원들까지. 여유로운 단독 생활을 꿈꾸는 분들께는 충분히 심사숙고할 대목입니다. 그나저나 차들이 진짜 징글징글하네요. 아이고야, 이 집은 아예 저렇게 커다란 공사용 휀스를 갖다 놨네요. 대관절, 이 차량들의 정체는 뭘까요? 정답, 최근 삼성 반도체 공장 증설로 거기 들어오는 인부들 차량 플러스 턱없이 부족한 삼성 내부 주차장이 원인이라고 합니다. 뜨내긴 제가 봐도 숨이 턱턱 막히는데 여기 사시는 분들이야 오죽 답답할까요? 그래서 이미 이곳 주민분들께서 여러 곳에 민원을 제기했다고 하는데요. 상대가 상대인지라 좀처럼 해결될 기색이 없다는군요. 참으로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이번에 좀 더 안쪽에 있는 마을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쪽은 아까보다 차가 조금 빠졌죠.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 다가구 다세대 1색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세대수 규정, 그게 좀 어려우시다고요? 확인하기 귀찮다고요? 그럼 한 가지 요령 알려드리죠. 그냥 먼저 들어온 집들이 어떤 게 있나 눈으로 보면 됩니다. 이렇게 다가구가 많다면 100% 그런 거 없는 동네죠. 만일 동네 아무것도 없는 황무지다, 그럼 좀 시간을 두고 지켜보세요. 분명 급한 토지주분들 서둘러 집을 올릴 겁니다. 그때 천천히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엔 세 번째 단독 필지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내비에 찍었을 때는 가까웠는데 도로가 아직 지도에 반영이 안 됐던 걸까요? 신도시 외곽을 빙 돌아가라고 뜨더군요. 덕분에 현 상황 고덕 신도시 전체를 영상에 담아올 수 있었습니다. 어때요? 딱 신도시 초기 모습 그대로죠. 커다란 공사 차량 계속 왔다 갔다. 먼지 뿌옇고요. 가끔 화려한 분양 컨테이너만 보일 뿐 인기척도 드뭅니다. 근데 재밌는 게요, 한 몇 년 뒤에 와 보세요. 진짜 깜짝깜짝 놀랍니다. 언제 그랬냐는 듯 맛집에 사람들의 복작복작. 이 도로 완전 넓죠. 버스 전용 차로도 잘 그어놨고요. 근데 요 동네 아직 마땅한 주소지가 없어요. 오실 땐 평택 소방서 또는 고덕 행정복지센터를 찍고 오시기 바랍니다. 드디어 다 왔습니다. 최근에 LH에서 토지 분양을 한 택지들이죠. 그래서 집들이 제일 없습니다. 저 끝에 몇 개 올라온 게 보입니다만 역시 다가구들로 예상되고요. 이 안쪽에는 놀이터까지 잘 들어와 있네요. 동네 여러 가지 기반시설들, 아까 주차된 차량 때문에 제대로 볼 수 없었던 것들이 여기선 다 보입니다. 딱 이 정도만 돼도 얼마나 좋아. 자, 이제 살살 내려서 걸어볼까요? 주거 전용 단독 필지 앞에요. 이렇게 점포 겸용이 바로 붙어 있고요. 또 이쪽에는 커다란 빌딩들도 많아서 상권은 제법 형성되어 있습니다.
마을 바로 옆에는 지하철역이 지금 흐르고 있는데요. 이쪽으로 쭉 가면 평택 지재역이 나오죠. 이쪽도 단독 필지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오리지널 단독은 없고 다 다가구가 들어서고 있습니다. 지금 저 앞쪽으로 한박산이 보이고요. 그 앞에 한박산 공원, 그리고 이쪽으로 수변 공원을 함께 지금 조성 중인 모습입니다. 최근에 깐 마을 사이에 있는 인도인데요. 아주 깔끔하게 예쁘게 잘 깔아놨습니다. 마을이 다 집들이 들어오면 동네 아주 예쁘겠네요. 간단하게 동네 입지 체크해 보겠습니다. 거대한 고덕 국제도시, 그 안에 빠꼼빠꼼 자리한 단독 필지들이 오늘 보신 마을들이죠. 잘 아시다시피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 바로 옆에 딱 붙은 게 특징. 그러다 보니 외부와 이어지는 교통 매우 편리합니다. 1호선 플러스 KTX SRT, 1번 국도, 45번 국도, 평택 제천 고속도로, 평택 IC까지. 다만 그 중에서도 모두 여기 동쪽으로만 치우친 게 좀 아쉽죠. 아까 보셨듯 서쪽은 조금 돌아가야 합니다. 가장 멀리 여기 고덕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서정리역까지는 차로 13분 6.1km, 또 SRT KTX가 서는 평택 지재역까지는 14분 9.3km. 하지만 평택 내부로 뻗는 대중교통이 아직 미흡하죠. 지구가 완성될 때까지는 좀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초중고뿐만 아니라 생활 인프라야 따로 말하기 부끄러울 정도로 완벽, 걸어서 충분히 왔다 갔다 가능합니다. 그럼 대형 인프라는 어디 있나 찾아볼까요? 가장 먼저 홈플러스, 신도시 한가운데 한박산에서 출발했을 때약 10분, 4.4km. 지구 안쪽에 뭔가 따로 들어오지 않는 이상 당분간 장보려면 모두 이쪽으로 몰리겠군요. 종합병원인 PMC 박병원도 바로 옆에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조금 더 멀리 볼까요? 평택하면 역시 미군부대죠. 고덕신도시 위쪽으로 오산 공군비행장, 아래로 평택비행장이 위치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전투기 소음 피할 수가 없겠죠. 직접 들어보시죠. 같은 평택이라도 여기 송북동과는 차원이 다른데요. 요것도 같이 들어보시죠. 블라인드발 댓글에 따르면 이렇습니다. 오산이 공군 비행장이라 전투기가 다닌다. 이동 경로에 따라 편차가 크다. 주중에 직접 가봐야 정확히 안다. 요약하면 이렇더군요. 전투기 이동 경로입니다. 가운데로 갈수록 소음이 심하다는 뜻이죠. 제가 여기서 직접 느낀 바로는 글쎄요. 삼성전자 대단지 아파트 근처라 그런가요? 거의 소음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저 공항 근처 민항기, 김포나 화곡동 수준. 땅은 골라도 이웃은 고를 수 없다. 100% 아니 1000%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더 단독 전원 생활이 어려운 것일 수도 있겠죠. 오늘 보신 이 마을, 이미 필지 전체를 다가구가 다 점령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아, 오해 마세요. 그렇다고 제가 다가구를 디스한 건 아니고요.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관심사 단독주택으로 나 홀로 들어가 살기엔 여러 가지 불편함을 감수해야 한다. 딱 그런 의미로 말씀드립니다. 땅과 집은 내 마음대로 고를 수 있지만 함께 살 이웃은 그저 신의 뜻이니까요. 제가 이 마을에 느낀 장점은 이렇습니다. 또한 아쉬운 단점은 이렇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언제나 여러분의 진정한 독립을 응원합니다. 주거독립 만세!